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네,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해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는 네, 설날이나 추석이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것은 예, 베트남도 똑같은 예, 힌떡 현상이에요. 그죠?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래서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많이 가니까 설날이 되면 예, 하노이나 호치민이 텅 비어요. 예, 텅 비어요. 예,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19가 공부할 거예요. 19가 제목 보세요.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자,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자, 뭐뭐 할까 해요. 공부했어요. 그죠?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까요? 대공원 안에서 먹을까 해요. 뭐뭐 할까 해요. 아니면 할까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아마 그렇게 해요.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송편은 뭐예요? 예, 떡이에요. 이거 그림 보여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것이 바로 송편입니다. 예, 송편 떡 이름이에요. 예, 송편은 언제 먹어요? 예, 한국에서는 추석에 먹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에 송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송편을 만들어서 추석날 식구들이 다 같이 먹어요. 예. 자,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자, 본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과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미치코 씨,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어머,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전에는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네,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미치코 씨,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어머,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전에는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들었어요? 자, 같이 보세요. 자, 내용 보세요. 자,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내용 보세요. 자, 미치코하고 지연이의 대화예요. 아마 미치코는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이는 이 한국 여자예요.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자, 모레는 언제예요? 예. 자, 모레의 반대말, 예, 그 뭐예요? 예, 모레는 내일, 모레. 예, 내일, 그 다음 날이 모레예요. 그럼 내일, 오늘, 어제, 그 다음에는, 그제예요, 그제. 예, 어제, 그제. 자, 어제는, 예, 내일은, 날말. 예, 그 다음에, 날쯧. 예, 어제는, 예, 내일, 예, 그 다음에, 예, 모레. 그 다음에 그제. 예, 따라해 보세요. 자, 그제. 예, 네, 어제. 예, 오늘. 내일. 모레. 예, 따라해 보세요. 모레가. 예, 선생님 따라하세요. 태엽고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자,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모레가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셀람지. 예.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예, 못 가게 되었다. 예, 쩌는. 예, 뭐 하게 되다. 라 쩌는이죠. 그래서 못 가게 되었으니, 못 가게 되었으니까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자, 집에는 못 가요. 고향에는 못 가요. 왜요? 아마 표를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는 표를 사지 못해서 고향에 못 가요. 그래서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뭐뭐나 할까 해요. 이거 안 하니까 영화나 볼까 해요. 자,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예, 꼬이던 남지 뭐 할 거예요? 친구와 영화나 볼까 해요. 예, 영화나 볼까 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집에서 예, 텔레비전이나 볼까 해요. 텔레비전이나 볼까 해요. 뭐뭐 할까 해요. 뭐뭐나 할까 해요. 예,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하니까 미치코씨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뭐뭐 해 볼래요? 트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래요? 예, 뭐뭐 해 볼래요? 예, 이거 안트 먹어 볼래요? 예, 먹어 보세요. 먹어 볼래요? 비슷해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자,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예, 같이 만들어 볼래요? 하고 예, 권유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자,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뭐뭐 할 줄 알아요? 예, 공부했어요. 뭐뭐 할 수 있어요? 비슷해요. 그죠?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바잉찡. 예. 바잉찡을 만들 줄 알아요? 꼬텔람 더 코마. 예.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요리할 줄 알아요? 예. 운동할 줄 알아요? 자, 만들다 라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자,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예. 선생님은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예. 선생님은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예.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요. 예. 예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예.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예. 딱라 콩비엣? 예.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몰라요. 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예. 선생님은, 항상, 예. 매년. 송편을 만들어요. 예, 집에서 항상 송편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예, 송편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예, 잘 만들 줄 알아요. 뭐뭐 할 줄 알아요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어요 써요. 그죠? 운동할 수 있어요? 뭐뭐 할 줄 알아요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어요 써요. 비슷해요. 운동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할 줄 알아요? 비슷해요. 뭐뭐 할 줄 알아요? 퐁깐. 예,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키 쬐꼬나 키 어렸을 때 가족끼리 뭐뭐끼리는 뭐예요? 예, 우리끼리 가족끼리 예,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예, 밤 12시가 넘도록은 대의 뜻입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12시가 넘다. 예, 넘도록 하는 얘기는 뭐 무해하이저 무이풋 무해하이저 밤의 풋. 예,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가족끼리 만들다. 예, 뭐뭐 할 끼리 공부할 건데 우리끼리 한국어 공부해요. 예, 한국 사람끼리 말해요. 예, 친구끼리 말해요. 보통 친구끼리 많이 써요. 예, 친구끼리 여행 가요. 예, 이번 주말에
친구끼리 여행 가요. 예, 이번 주말에 꼬이뚜원. 예, 이번 주말에 친구끼리 여행 가요. 예, 많이 써요. 보세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아마 송편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예, 밤 12시가 넘도록 늦게까지 송편을 만들었어요. 예, 늦게까지 송편을 만들었어요. 그죠? 예, 늦게까지 송편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12시가 넘도록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마 송편을 많이 만드나 봐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자, 만들어 본 지, 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예, 쓸 수 있어요. 그죠? 뭐뭐 한 지 배웠어요. 송편을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5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 쏭남남, 예, 쫑남남. 5년 동안, 예, 콩남 송편, 예, 송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송편을 그동안 안 만들었나 봐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 중에 송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송편 만드는데 머터이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멋띠 불편해요. 그러니까 송편을 사면은 잔잔 간단해요. 예, 그래서 송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연 씨는 5년 동안 송편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연 씨가 바빴나 봐요. 예, 바빴나 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어머 하면 얘기는 이 콩고 이 응이야 의미가 없어요. 어머 응 아니 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머 놀라는 표현이에요. 어머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잘 만들 수 있겠어요? 딸사 호이 니테나이 왜 이렇게 질문해요? 예, 쫑남남 5년 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치코 씨가 그럼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쫑남남 콩남 테일라 꼰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자, 태우코 따라하세요. 어머, 예,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예. 꽃텔람 또 더코마. 그러니까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다음 보세요. 그럼요. 예. 떤님. 그럼요. 전에는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뭐뭐 했거든요. 비의 뜻입니다. 예. 그럼요. 떤님 즈 런쯔어클라 엠람서 또 마, 예, 뭐뭐 했거든요. 여기서는 베트남 말로 마의 중도의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럼요. 전에는, 예,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예,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말을 듣다 뭐예요? 응애노이. 많이 듣다, 응애 노인 이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 나중에, 런싸오. 나중에, 비슷한 말 뭐 있어요? 예, 다음에, 나중에,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자, 꽈 터이잔, 네, 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 예쁜 딸, 예. 자, 딸을 낳다. 예, 싱꼰, 예, 싱꼰 젖대. 예, 근데 딸은 뭐예요? 예, 꼰가이. 예, 쓴 꼰가이 서댁. 예, 왜냐하면 예, 송편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송편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쁜 송편을 만들면 여자가 보통 요리해요. 그죠? 여자가 보통 송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나중에 딸이 예뻐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 아이스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예요. 예, 전해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예쁜 딸을 낳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에요. 뜨아이 쓰어 쭈엔. 예, 계속 전해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아, 예쁜 딸을 낳을 거라고 또한 추측해요. 예, 그냥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따라해 보세요.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선생님도. 선생님도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요? 송편을 예쁘게 만드니까요. 예, 송편을 예쁘게 만드니까. 예, 송편을 예쁘게 만드니까요.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예쁘게 만드니까. 뭐뭐 하니까 뭐뭐 하거든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뭐뭐만 뭐예요? 지의 뜻입니다. 그죠? 지연 씨만 믿을게요. 믿다 뭐예요? 띤. 엠띤 엠. 예. 엠띤 엔. 예, 지연 씨만. 예, 엠띤 지연. 저는 지연 씨만 믿을게요. 엠띤 지. 지연. 예,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콤띤 자신이 없어요. 예, 따라하세요.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뭐뭐에는 자신이 없다. 많이 써요. 전 비주 예를 들어서 운동에는 자신이 없어요. 운동에는 자신이 없어요. 운동은 콤드 못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콤테드. 그래서 운동에는 자신이 없어요. 비주 또는 저는 공부에는 자신이 없어요. 예. 공부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에는 자신 있어요. 운동에는 자신 있어요. 꽃띵.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예. 많이 써요.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저는 컴퓨터에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컴퓨터에는 자신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해요. 선생님은 마이비띵 마야. 예. 기계에는 자신이 없어요. 예. 뭐 컴퓨터 예 그런 거 자신이 없어요. 예. 잘 못해요. 예. 그렇게 하는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연 씨만 믿을게요. 지 띤 엠토. 예. 지연 씨만 믿을게요. 예. 누구만 믿을게요. 뭐뭐만 할게요. 예. 쓰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읽어 봤어요? 예. 읽어 봤어요?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예, 선생님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고 선생님 내용에 대해서 호의, 질문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모레가 추석인데 지연 씨는 뭐 할 거예요? 고향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미치코 씨,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요? 좋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밤 12시가 넘도록 만들었어요. 송편 만들어 본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어머, 그런데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전에는 송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지연 씨만 믿을게요. 전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들었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추석은 언제입니까? 예, 추석은 언제입니까? 예, 추석은 언제예요? 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언제라고요? 예,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추석은 언제예요? 추석은 모레입니다. 추석은 모레예요. 모레가 그럼 정확히 날짜로 하면 언제예요? 아, 한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음력 8월 15일. 음력은 뭐예요? 엄릭. 예.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베트남도 똑같아요. 중투. 예. 근데 베트남은 중투 하면은 추석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한국은 큰 명절이지만
베트남은 예, 어린이날, 예, 그냥 이째꼬, 예, 어린이날 같은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해 볼게요. 자, 지연이는 추석 때 뭘 하려고 합니까? 예, 선생님, 지연이는 추석 때 뭘 하려고 합니까?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집에서 송편이나 만들까 해요. 예, 고향에는 내려가요? 예, 못 내려가게 됐어요. 아마 표를 사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질문해 볼게요. 지연이는 언제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예, 언제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 지연이는 언제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지연 씨가 어렸을 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지연 씨가 어렸을 때 자주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지연이는 송편을 잘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쁜 딸을 낳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는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겠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해요. 그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아, 선생님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아마 선생님 송편을 예쁘게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미치코는 음식을 잘 만드는 편이에요? 예, 허이한 뭐뭐 하는 편이에요? 예, 배웠어요. 그죠? 미치코는 음식을 잘 만드는 편이에요, 선생님? 아, 요리에 자신이 없다는 걸 보니까 잘 만드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아, 요리에는 자신이 없다는 거 보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여기 나오죠? 예, 요리에는 자신이 없어요. 잉해라지. 요리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예. 자, 이해가 되죠? 예,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첫 번째예요. 자, 단어와 표현 첫 번째, 뭐뭐, 아, 었을 때 공부할 거예요. 뭐뭐, 아, 었은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과흐. 예. 과거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 키째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라든가, 비주. 예를 들어서.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주신 예문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영미가 들어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춥다고 생각했어요. 들었어요? 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뭐뭐 했을 때 돌아가시다 뭐예요? 꽈더. 예. 돌아가시다, 죽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돌아가시다는, 릭스헌. 그래서 베트남에도 뭐, 멋조이, 째조이 많잖아요. 근데, 꽈더이 하면은, 릭스헌.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예, 젖 부원. 너무 슬펐어요. 음식을 다 먹었을 때, 다 먹다, 했조이, 안 했? 예, 키 안 했? 예.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영미가, 들어왔다. 들어오다, 마오의 뜻이죠. 예, 들어오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춥다고 생각했어요. 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예, 키 런더 띤 쌍한꽉. 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겨울이, 예, 쩝쩝람, 너무 춥다고, 생각했어요. 예, 한국의 겨울이 2004년이, 선생님도 너무 춥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춥다고 생각해요. 2004년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004년이었을 때, 예,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춥다고 생각했어요. 뭐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문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예, 내가 어렸을 때, 예, 친구를 만났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어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다 표현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뭐뭐끼리. 자, 앞에 본문에 무슨 내용 나왔어요? 예, 가족끼리. 예, 12시간 넘도록 송편을 만들었어요. 그죠? 가족끼리. 뭐뭐끼리. 예, 뭐뭐끼리. 우리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예, 여자끼리.
남자끼리, 예, 뭐뭐끼리 쓰는 표현인데요. 예, 들어보세요. 예문을.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이번 등산은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노인은 노인끼리 이야기할 때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으세요. 자, 보세요. 이번 등산은 등산하다, 산에 오르다 똑같아요. 자, 이번 등산은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뭐뭐 하려고 합니다. 딘디. 예, 자,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예, 이번 등산은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이번 등산은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예, 이번 등산은 학생들끼리 가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보세요. 아이들끼리 밖에 나가면 위험. 예, 위험해요. 자, 따라하세요. 아이들끼리 예, 밖에 나가면 디장왈. 밖에 나가면 태엽고 따라하세요.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위험.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노인은 노인끼리 이야기할 때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더 잘 이해하다. 예, 저는 히우또다. 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노인은 노인끼리 이야기할 때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친구끼리 얘기할 때, 서로의 얘기를 더 잘 이해해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으세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딱 앉았네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으세요. 자,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해가 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가 넘도록 뭐뭐 하도록 예, 12시가 넘도록 송편을 만들었어요. 예. 12시가 넘도록 송편을 만들었어요. 12시가 되도록, 12시가 지나도록. 자, 12시가 지나도, 예, 12시가 지나도록, 동생이 들어오지 않아요. 찌어댔냐. 예,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12시가 넘도록 공부해요. 예, 12시가 지나도록 공부해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세 달이 넘도록 편지가 안 오는군요.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어제는 밤 늦도록 술을 마셨어요. 자, 보세요. 뭐뭐 하도록 하는 거 어렵진 않은데 보세요. 예문 보세요.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예, 밤 12시 이렇게 되면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아마 못 져, 하이져, 봐져, 예, 됐냐.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도록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세 달이 넘도록, 세 달은 뭐예요? 쫑바탕. 세 달이 넘도록 편지가 안 오는군요. 예,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예, 아이까, 예, 아무도 오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롤랑, 걱정했어요. 자, 따라 해보세요.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예, 걱정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밤이 새도록 기다렸어요. 밤이 새다는 뭐예요? 밤 동안 내내 자지 않고, 예, 자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예,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요. 뭐뭐 하느라고 예, 이것도 예, 뜻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요. 자, 응아이마이 꼬티.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하느라고 예, 힘들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제는
밤늦도록 술을 마셨어요. 자,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웅재우. 예. 어제는 밤늦도록,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밤늦도록,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예,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어제는 밤늦도록 술을 마셨어요. 어제는 밤늦도록, 예, 저희, 거의, 친구와 놀았어요. 어제는 밤늦도록 친구와 놀았어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예. 자, 이해가 돼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네 번째입니다. 12시가 넘다. 예, 12시가 넘도록 이런 거 배웠죠. 뭐뭐가 넘다는, 예, 넘치다, 지나다의 뜻입니다.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열이 39도가 넘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만 원이 넘으면 사지 마. 자, 보세요. 벌써 할 때, 어, 사이즈 틀렸어요. 예, 두 번 써야 돼요. 벌써 9시가 넘었네요. 보이절라, 보이절라, 뭐이죠? 예, 찐저 하임을 풋. 그래서 12시, 예, 벌써 9시가 넘었네요. 허, 보이죠? 예,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열이 39도가 넘으면, 열은 뭐예요? 어, 예, 예, 피버, 예, 근데, 예, 열이 39도가 넘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예, 열이 39도가 넘으면, 특히 쬐꼬은, 예, 아이들이 깜라인, 감기 걸렸을 때, 예, 열을 딱 보면은, 39도. 보통 인간의 열은, 사람은 뭐예요? 37.5도죠? 예, 그래서 보통 37.5도 괜찮아요. 근데 39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열이 39도가 넘으면, 병원에 가야 해요. 자, 만 원이 넘으면 사지 마. 콩 무어, 등 무어 사지 마. 비싸요. 낫과. 그러니까 만 원이 넘으면, 예, 내우막과, 예, 모닝원, 콩, 등 무어 사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따라 하세요. 만 원이 넘으면, 사지 마. 예, 이거는, 예, 친구끼리 쓰는 말이죠. 반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가 넘다. 자, 뭐뭐한지 뭐뭐가 넘다. 선생님이 베트남에 간지 1년이 넘었어요. 예, 비주. 예를 들면 그런데 선생님이 베트남에 간지 1년이 넘었어요. 선생님이 베트남에 2004년 11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간지 11월이니까 12월, 1월, 2월. 예, 세 달이 넘었네요. 예, 세 달이 넘었습니다. 자, 비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문 보세요. 자, 이사한 지가 1년이 넘었군요. 자, 이사하다, 했겠냐. 이사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주소가 바뀌다, 예, 디아찌 타이도. 주소가 바뀐 지 두 달이 넘었네요. 주소가 바뀌다, 아마 이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자, 주소가 바뀐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딸 싸우 된 어덜, 왜 여기 왔어요? 예, 응어이 탁송 어덜, 다른 사람이 여기 살아요. 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네 번째인데, 자, 뭐뭐 한다는 얘기, 뭐뭐 한다는 소식, 뭐뭐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얘기는 뭐예요? 노이치엔, 소식은? 소식이나 소문 다 띈 뜨가. 예, 소식, 소문입니다. 뭐뭐 했다는 말을, 네, 듣다. 뭐뭐 했다는 듣다 응해노의 예, 뜻이에요. 자, 비주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철수 씨가 곧 독일로 유학 떠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영숙 씨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세요. 철수 씨가 곧, 곧은 뭐예요? 나, 예, 쌉바, 예, 쌉의 뜻입니다. 쌉. 자, 영숙 씨, 철수 씨가 곧 독일로 유학 떠난다는, 유학은 뭐예요? 주학.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공부하거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거 말하죠. 철수 씨가 곧 독일로 유학 떠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M, N, O. 예, 철수 D. 예, 독일은 뭐예요? 르억 드가. 예, 그래서 유학 떠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영숙 씨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띵뜩 소식을 들었어요. 예. 영숙 씨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뭔가 했다는 소식을 듣다 의 노의의 뜻입니다. 그죠? 베트남이 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베트남이 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호치민이 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비주 예문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인데 자, 뭐뭐 할 거라는 말을 듣다. 자, 뭐뭐 할 거다. 아까 뭐뭐 했다는 말은 예, 과 흥의 표현. 이미 사건이나 일이나 행동이 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과 흥의 표현이지만 뭐뭐 할 거라는 말 얘기는 떡날 미래 표현이에요. 자, 미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마 곧 일어날 거예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그 백화점이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그 백화점이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예, 백화점이 곧 문을 닫다. 뭐예요? 돔끄어.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소식,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뭐뭐 할 거라는 거. 아직까지 예, 아직 문을 찌어 돔끄어죠. 근데 싹 돔끄어. M의 노이 누테. 알겠습니까? 자, 백화점이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소식을 내지는 소문을 듣다. 예, 들었다.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춥다. 아주 춥다. 너무 춥다. 많이 춥다. 비슷해요. 자, 이번 겨울은 굉장히 예, 이거 아주예요. 굉장히 추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뭐예요, 이거? 추운 표현인데.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얘기를 들었어요. 베트남이 이번 올해에는 예, 베트남이 올해에는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예, 경제가 많이 발전할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에는 자신이 있다. 예, 뭐뭐에는 자신이 없다. 쓸 수 있어요. 자, 뭐뭐에는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예문 들어보세요. 노래에는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듣고 있겠어요. 공부에는 자신이 없지만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요. 뭐뭐에는 자신이 있다. 많이 쓴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노래에는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예,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듣고 있겠어요. 저는 그냥 듣고 있겠어요. MG 응애 토. 왜요? 노래에는 콤띵동 자신이 없어요. 예. 태우고 따라하세요. 공부에는 자신이 없지만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태우고 따라하세요. 공부에는 자신이 없지만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공부에 자신이 있어요? 아니면 예, 쾅. 예, 쾅. 아니면 운동에 자신이 있어요? 예, 뭐 사람마다 달라요. 띵어이 칵.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요. 공부에는 자신이 없어요. 예, 뭐 음악에는 엄약. 예, 음악에는 자신이 있어요. 미투어. 예, 미술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오늘 선생님 베트남 말 안 되네. 자, 미술에는 자신이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는 데는 자신이 있다. 선미 씨는 운전하세요. 운전하세요. 예, 운전하다. 라이세. 예. 운전하세요. 예. 운전하다. 저는 길 찾는 데 자신이 없거든요. 길을 찾다. 띵드엉. 예, 길 찾는 데는 자신이 없거든요. 예. 선생님은 길 찾는 데 자신이 없어요. 예. 길 찾는 데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헤매요. 그 다음 보세요. 요리하는 데에는 자신이 없지만 설거지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어요. 설거지하는 데에는 뭐뭐 하는 데에는 길 찾는 데에는 예, 요리하는 데에는 운전하는 데에는 쓸 수 있어요. 자,
설거지하다, 저밭. 예, 네, 이거 지금 뭐예요? 설거지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네, 뭐뭐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 예, 네, 중요해요. 많이 씁니다. 톡 외우세요. 자, 연습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다 디즈어. 예,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키째꼰. 어렸을 때 뭐뭐 했을 때 가봤어요.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예, 자, 선생님하고 지금 예문을, 예, 제가 연습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네,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독감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았어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노래방에 갔어요. 라면 끓인 적이 있어요? 네, 친구를 초대했을 때 라면을 끓였어요. 자, 보세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다. 예, 병원은 뭐예요? 뱀빗. 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네, 다리를 다쳤을 때, 다리는 뭐였잖아. 예, 다리를, 예,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주사를 맞다. 독감은 뭐예요? 감기에 걸리다. 그러니까 심한 감기에 걸린 거 독감이라고 그래요. 예, 깜라이. 독감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았어요. 자, 따라하세요. 독감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았어요. 예, 태웠고, 너희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독감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았어요. 예, 선생님도 독감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안 좋아해요. 예, 주사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예, 근데 독감에 걸렸을 때 주사를 맞았어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요? 노래방, 가라오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노래방에 갔어요. 라면 끓인 적이 있어요? 네, 친구를 초대했을 때. 예, 뭐이냐. 예, 친구를 초대했을 때 라면을 끓였어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예, 얼마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뭐뭐 한지, 뭐뭐 하도록 못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표현들을 선생님 똑같이 읽어볼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자, 얼마 동안 양복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맡긴 지 10일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졸업한 지 1년이 넘도록 못 만났어요. 얼마 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진 지 1년이 넘도록 연락을 못했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얼마 동안, 예, 쫑바울로, 연락을 못했어요. 콤린락드어. 예, 그 사람과 헤어진 지, 헤어지다 찌었다 해줘. 예, 헤어진 지 1년이 넘도록 연락을 못했어요. 콤린락드어. 예, 얼마 동안? 1년이 넘게. 예. 과 못남는 1년이 넘도록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 연락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연락한 지 두 달이 넘었어요. 예,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소포를 붙인 지 얼마나 되었어요? 소포를 붙인 지 2주일이 넘었어요. 월급이 오른 지 얼마나 되었어요? 월급이 오른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뭐뭐 한 지 넘다. 예, 과조. 예, 그 표현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영수 씨가 언제 결혼한대요? 뭐뭐 한대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예, 들은 적 있어요? 뭐뭐 한대요? 하고 물어, 누가 한 말을? 간접 표현이에요. 졸업 후에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다, 응해노이. 예, 결혼한 얘기를 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을, 예, 선생님이 연습 문제 예문을, 예, 읽어볼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자, 할아버지 건강이 어떠시대요? 요즘에는 건강이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떻대요? 날씨가 좋다는 얘기를 친구에게서 들었어요. 마이클 씨가 한국에 언제 돌아온대요? 휴가를 보낸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뭐 한다는 얘기를 듣다, m의 no의 뜻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낸 후에 뭐예요? 휴가 보내다, 예, 휴가를 보낸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한국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휴가, 예, 방학, 휴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림을 보고 자신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그거 뭐예요? 한국어, 예, 언어에서는 한국어에 자신이 있어요? 예, 깍겜 테나오.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자신이 있어요? 예, 비주. 저는 한국어에 자신이 있어요. 예, 또는 저는 영어, 여기 한자, 영어 많은데 잉글리시는 뭐예요? 영어예요. 그죠? 영어에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비주,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프랑스어, 예, 띵파바, 예, 그리고 중국어, 띵중꺼, 예, 일본어, 띵옆반, 예, 일본어, 이거는 에스파니아어, 한자, 이거는 띵비엣, 베트남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태국어, 타일란, 예, 띵득, 독일어, 예, 언어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자, 여기에는 운동에는 뭐 있어? 이건 다 운동인데, 운동은 테니스, 예, 테니스, 태권도, 이거는 뭐예요? 골프 치는 거네요. 골프에는 자신이 없어요. 스키에는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발레에는 자신이 없어요. 수영에는 자신이 있어요. 야구에는 자신이 없어요. 여기는 스케이트에는 자신이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악기예요. 그죠? 바이올린. 바이올린에 자신이 있어요? 선생님은 바이올린 할 줄 몰라요. 바이올린에는 자신이 없어요. 기타? 예, 기타에는 자신이 있어요. 피아노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이거는, 노래에는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 색스폰인 것 같아요. 색스폰. 한국의 전통 악기는 장구입니다. 장구. 따라하세요. 장구. 장구에 자신이 있어요? 예, 장구에는 자신이 없어요. 예, 여기에는, 뭐, 요리하다, 예, 사진을 찍다, 예, 여기는 미술하다, 아니면, 예, 컴퓨터 하는 거, 운전하는 거, 이거 친구와 같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는 거 질문을 서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었을 때를 넣어서 묻고 대답해 보세요. 자,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자, 친구한테 여기 이름을 적고, 친구 이름 두 명. 그래서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예, 키나오, 예, 키나오, 하임풍엿? 아, 예, 하임풍엿? 언제 제일 슬펐어요? 분, 예. 어머니가 언제 제일 기뻐하셨어요? 언제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비주, 예를 들면, 생일날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또는 언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선생님 이거 뭐뭐 었을 때죠? 생일이었을 때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언제요? 아팠을 때, 예, 비옴. 예, 아팠을 비옴. 예, 아팠을 때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언제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험 성적이 나빴을 때, 시험 성적이 나빴을 때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요. 예, 한국어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비주,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해서 여기를 작성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예요. 자, 이 사진은 영미가 언제 예, 결혼할 때 누구와 친구끼리 찍은 것입니다. 영미가 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맑은 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봄만 되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영미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영미를 못 만났는데 이번 주말에는 영미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예, 이해가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정리하고 외우세요. 많이 외우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